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 강사 슈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클러치의 기능과 원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러치는요, 동력 전달 장치이고요. 클러치의 기능에서는 네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요, 시동을 켜거나 꺼지는 걸 방지해줍니다. 자, 보십시오. 자, 시동을 끈 상태에서요. 자, 시동을 켜려 그러면 오토매틱은 브레이크를 밟거나 그냥 걸면 걸립니다. 그죠? 스마트키는 그냥 브레이크 밟고 걸어주시고, 그냥 일반 깡통차는 키를 돌리면 걸립니다. 하지만 수동차는 클러치를 꼭 밟고, 예, 시동을 걸어주십니다. 아셨죠? 그래서 시동을 켜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동을 꺼짐을 방지해주는 건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 기어가 들어간 상태에서 클러치를 그냥 확 들어버리면 이렇게 꺼져버려요. 그럴 때는 클러치를 밟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동 꺼지는 걸 방지해 줍니다. 그래서 멈출 때는 항상 클러치를 밟아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시동을 켜거나 꺼지는 걸 방지해 주고요. 두 번째 기능은요, 기어 변속 기능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토차도 브레이크 밟고 기어 넣잖아요. 똑같아요. 수동차는 클러치를 밟고 기어를 넣습니다. 자, 클러치를 밟고요. 자, 기어 보이시죠? 자, 기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고3 기준 수평과 수직, 수평과 수직입니다. 자, 1단과 2단을 넣을 때는, 자, 수평과 수직, 2단 넣을 때는 그냥 힘을 왼쪽으로 주시고 당기시면 되고요. 3단 넣을 때는 한번 살짝 뺐다가, 3단과 4단 사이가 중립입니다. 중립 상태에서 그냥 밀면 3단이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당기면 4단. 5단을 넣고 싶으면 중립을 넣어서 수평과 수직. 아셨죠? 예, 다시 수평과 수직 옆으로 밀면서 2단. 다시 살짝 빼서 그냥 수직으로 3단, 4단, 5단. 자, 후진 기어는요, 여기 보면 올리는 게 있어요. 이걸 올려서 1단처럼 수평과 수직으로 놓으면 후진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클러치 기능 두 번째, 기어 변속 기능이 있다라는 거 명심하십시오. 자, 세 번째는 미세한 속도 조절 능력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오토매틱 속도 조절 하려면 뭐, 어떻게 하죠? 브레이크로 살짝 밟았다 뗐다 하시죠? 똑같아요. 이거는 클러치를 살짝 뗐다 밟았다 하시면 돼요. 다 떼면 시동이 꺼진다. 예, 그래서, 자, 기어를, 자, 일단 넣습니다. 자, 클러치를 살짝 떼볼게요. 자, 살 가는 거 보이나요? 다시 클러치를 밟아 볼게요. 그러면 거의 멈추죠. 자, 살짝 떼고, 네, 이렇게 속도 조절입니다. 클러치를 다 떼면 얼만큼 빨리 가나 보세요. 자, 이 정도 속도로 갑니다. 지금 이 정도 속도로 가는데, 이 정도 속도가 몇 킬로냐면, 자, 보시면, 네, 한 9킬로, 8킬로 정도 됩니다. 자, 여기서 내가 앞차가 예를 들어서 한 4킬로로 간다. 나도 4킬로로 가야지. 브레이크만 밟는 게 아니라 클러치를 살짝 밟아줍니다. 다 밟는 게 아니라, 예, 한 20%는 동력을 남겨놓습니다. 그럼 4km로 가지는 거예요. 가지는 거 보이죠? 지금 클러치를 다 안 밟았습니다. 미세하게 떼고 있습니다. 다시 다 떼볼게요. 빨라지죠? 예, 다시 클러치를 한 70% 밟았습니다. 그러면 속도가 이렇게 천천히 줍니다. 이렇게 미세한 속도 조절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반클러치라고도 합니다. 반클러치를 이용하고, 자, 브레이크도 같이 써주면 좀 더 속도 조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능은요, 동력을 연결하고 끊어주는 장치예요. 그래서 동력 전달 장치라고 하죠. 자, 동력을 연결하면 차가 갑니다. 그죠? 자, 클러치 밟고, 자, 정지를 했어요. 자, 기어를 뺐습니다. 그러면 내가 클러치를 아무리 들어도 동력 연결 안 돼요. 그죠? 클러치를 밟고 기어를 넣어야 동력이 연결돼요. 오토매틱도 브레이크 밟고 기어 뒤 넣잖아요. 그리고 브레이크 떼면 가죠. 그게 크리핑 현상이에요. 예, 수동차도 마찬가지. 동력을 연결하면 크리핑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일단 넣었어요. 그죠? 자, 브레이크는 필요가 없죠. 브레이크를 뗍니다. 오토매틱도 브레이크 떼잖아요. 그럼 차 가잖아요. 하지만 수동차는 차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그럼 동력을 연결해야죠. 예, 자, 천천히 들면 동력이 연결돼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멈출 때는 동력을 끊어야 되겠죠. 브레이크를 안 끊어줘요. 예. 자, 수동차는요, 후륜 구동입니다. 그죠?
지금 내가 밟고 있는 건 풋브레이크인데 이게 앞바퀴 브레이크예요. 그러면 내가 브레이크를 밟고 클러치를 들어버리면 뒷바퀴가 구동이 돼버려요. 그러면 시동이 꺼지기도 하고 미션이 고장난 차는 앞바퀴는 브레이크 밟힌 상태로 뒷바퀴가 맹맹맹 돌아가니까 타이어 자국이 바닥에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가끔 도로 보시면 검은 타이어 자국을 보실 거예요. 승용차는 전륜구동이지만 이 봉고3는 후륜구동입니다. 트럭들은. 그래서 자 일단 넣고 내가 브레이크를 밟고 클러치를 들어버리면 이제 꺼져버리죠. 시동이. 예. 뒷바퀴는 돌아가는데 앞바퀴는 못 들어가게 막아버렸죠. 물줄기를 막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동력을 연결할 때는 뭐 어떻게 한다? 브레이크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를 살듬으면 동력이 연결됩니다. 그죠? 부드럽게. 그죠? 그래서 동력을 연결하거나 끊어주는 장치. 자, 멈출 때도 브레이크만 밟으면 안 돼. 그죠? 시동 꺼진 방지 장치가 클러치죠? 클러치부터 먼저 확 밟습니다. 그럼 동력 끊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브레이크. 다시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동력 연결. 다시 동력 끊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자, 언덕 한번 올라가 볼게요.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잘 들면 이렇게 동력 연결돼서 올라갑니다. 그죠? 자, 클러치 밟고, 자, 정지. 자, 여기서 이제 동력을 연결을 할 때, 자, 언덕에서는 당기는 힘이 커요. 그래서 브레이크 때문에 뒤로 밀립니다. 그죠? 밀리니까 어떻게 해요? 클러치를, 동력을 줘야 돼. 얼만큼? 시동 안 꺼질 만큼. 그게 몇 프로? 동력을 한 50%나 40% 정도 주면 됩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제 브레이크를 떼볼게요. 요게 똑같이 50%예요. 그럼 차가 안 가요. 딱 멈춰 있어요. 고정. 50%. 자, 여기서 내가 클러치를 좀 더 떼서 10% 더 줄게요. 10% 더 주면, 자 이렇게 올라갑니다. 밟으면 다시 밀리고 다시 떼면 올라가고 다시 밟으면 밀리고 다시 떼면 올라가고 다시 클러치 밟으면 뒤로 밀리고 다시 클러치 떼면 동력 연결돼서 올라가고 자, 언덕이라 브레이크 때문에 밀립니다. 하지만 클러치 살 들면 동력 연결되면서 올라갑니다. 다시 동력을 끊으면 뒤로 밀리죠. 다시 클러치 살짝 들어주면 올라갑니다. 다시 끊으면 내려가고 다시 동력을 연결하면 올라가고 이때 클러치를 확 들면 꺼져요. 그죠? 자 다시 연결하면 올라가고 다시 밟으면 동력이 끊어져서 내려가고 다시 동력을 연결하면 올라가고 다시 끊으면 동력이 끊어져서 내려가고 다시 클러치 들면 동력 연결되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클러치의 마지막 기능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동력을 연결하거나 끊어주는 장치라는 거 명심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클러치의 원리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슈리였습니다.